이제 은하미로 하겠습니다. 아, 은하미 참 좋아요. 누나, 여기가 아빠가 그 어릴 때 뛰던데. 연하이 때. 아, 여기서 훈련을 많이 했구나. 아, 여기. 어머. 아, 진짜 옛날 어릴 때 막 우리 피부 마지막에 준아 저기 물가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계속 뛰고 그랬어. 할아버지 밥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왜 밥을 해요? 아빠들이 와서 밥을 해요. 아빠들이 와서 밥을 해요. 운동하고 나서 배고픈데 누가 밥을 해줘. 그때는... 좋다. 그치? 파도까지 치고 너무 좋지 않아? 그치?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아, 옛날 얘기하면 또 분위기 옛날에 좋잖아. 옛날에 여기 가 하나도 없었어. 옛날 생각난다. 준아 봐봐. 옛날에 아빠 때 이런 거 많이 했어. 아, 저 글씨 쓰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 준아, 준이가 이거 해줘. 큐피트 화살. 이거 뭐야? 화살. 사랑의 화살. 와. 됐다. 아빠, 엄마 손잡아요. 준이가 손잡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손잡아주세요. 그래. 사랑의 비둘기 역할을 해라. 아유, 아유. 아, 우리 어머니 바로 복수. 좋은 선정. 바로 복수. 자, 사진 하나 찍을까? 그래, 사진 하나 찍자고. 아, 두 분이 하나 찍어드릴게요. 뭘 찍어, 맨날 찍는 자신만 찍어. 아직 가만히 있어, 지금.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찍으라고 찍어. 사진 찍어서 어디다 써보고. 아니. 젊었을 때 어떻게 찍었을 거 아니야, 이러고. 그때 누나 젊었을 때 어떻게 찍었어? 하나, 둘, 셋. 그래도 엄마가 어깨 근무 해줘서 다행이다. 그치, 그치, 아, 반대로는. 이게 있는데. 아, 엄마, 저기 제가 또 엄마 예쁜 카페 좋아하니까 거기 다시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가 커피를 아까도 먹었지만. 우리 아빠는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카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밖에 없다. 우리 손녀딸하고. 아시죠?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 좀 풀려요. 준아, 너무 좋지 않냐? 여기? 네, 너무 그치? 너무 좋죠, 여기. 아이고, 높아. 아, 예쁘다. 확실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확 풀리는 그런 게 맞아, 있어. 힐링이 돼요. 일부러 가는 거야. 그런 기분 느끼는 거야. 차 밀려도 가는 거야. 그럼. 저거 한 컷을 위해서 가는 거야. 벌지겠네. 아니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뭐 한 너무 40. 큰아빠가 44살이지. 오. 아. 44, 5년 됐겠다, 44. 그때는 연애할 때는 어떤 데이, 무슨 데이트예요? 네 아빠가 전화 와서 어디 나오라고 나와. 어머. 진짜? 그럼. 전화했네, 아빠가 먼저. 아, 그럼 뭐 여자가 먼저 하냐, 남자가 먼저 하지. 그때는 그랬죠. 난 몰라고. 오리발 내미는 데는 뭐 있어. 오리발은 수영장이나 있어요, 이 사람아. 아니,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그렇게 수줍어해. 사실은 저 정도에서 이제 좀 표현해지고 그럼 좋은데. 아, 그게 힘들죠. 40몇 년을 못 하신 걸. 바닷소리가 내 마음 같다.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대, 울고 있대. 시인이야, 시인. 할머니, 할아버지, 추억의 장소가 아빠가 연습했던 훈련장이에요? 여기 을왕리는 왜 그러냐면 아빠가 너무 고생한 곳이라 어린 나이에 운동하겠다고, 응? 그 축구선수 되겠다고 이렇게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엄마, 아빠가 청춘을 나한테 바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어. 맞잖아. 그랬어. 옛날에 다 그랬어. 그럼. 아이 그 뭐 부모가 자식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한참 이제 뭔가 부부로서 추억을 만들 시기에 아빠 나 많이 따라다니고 학교에서 맨날 있고 엄마도 돈 벌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막 어색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 그럴 수 나는 있죠.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요. 나한테도 정말. 그렇죠. 아니 잊어버려. 두 분이 싸우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라도 싸우지 마시라고. 아, 진심이다, 진심이야. 스타일이다,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뭐 할 일 없으면 두 분이 이렇게 좀 나오셔서 엄마랑 아빠랑 집 앞에 데이트하는 거 봤지, 많이. 응. 애들 그런 거라도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두 분이 이렇게 동네에
핫플레이스 가서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저희도 사실은 살림난 녹화가 끝나면 둘이서 가서 같이 뭐 밥을 먹고 들어간다든지 네. 뭐 맛있는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를 해요. 그때마다 네. 아, 김지혜 씨가 꼭 소주를 반 병씩 드셔서 그게 문제긴 한데 뭐 하여튼 뭐. 뭐 좋잖아요. 반 병은 드시고 반 병은 싸가더라고요, 집에. 아깝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아. 할머니는 그렇게 못 안 살아봤거든. 행복해 보여. 근데 그게 못 해봤으니까 우리 아들들이라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지. 지금부터 하시면 돼.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 아, 지금이라도 하시면 지금부터 되죠.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손녀가. 안, 어? 손녀가 지금부터 하면 된대잖아. 지금부터? 될 사람한테 된다. 무슨 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새로운 거 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래, 말 잘한다. 인생은 60부터예요. 되게 많잖아. 100세 시대 60. 내일만 70이 한 마. 지금부터 10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할머니, 어. 그러면 인생 네컷이라고 아세요? 인생 네컷? 누구 컸다 이게 아니고. 사진을 찍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안경이나 모자 같은 걸 쓰고 사진을 찍는 데예요. 신나네. 사진 찍어서 뭐 하냐. 사진이 아까 남는 거라니까 정말. 많이 남겨.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그 사진을 보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니까. 맞지, 주은아? 그리고 어쨌든 현녀가 원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는. 누나 어딘지 알지, 장소? 어디야? 나나. 갈 때 운전해, 네가. 갈 때 운전하래. 개그가 있어. 응. 할머니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어? 할머니 그거 하시면 할아버지 이거 해보자. 커플, 커플. 저 게임 캐릭터죠. 커플로 안 돼요. 할머니 여기서 안경도 벗으셔보세요. 아빠도 오세요. 아, 세트 있다, 세트. 또 저러면 기분 전환되고 재밌어, 즐거워요. 그러니까 세트로 받아. 오. 야, 어때? 진짜. 이거 모자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그리고 또 다 하시네요, 다 하죠. 네. 귀엽다, 귀여워. 여기서? 준아, 어떻게 잡아야지? 자리 잡아야 되지. 넷이 여기 위에 하면은 좀 위에 봐야 돼. 위에 있네. 위에 봐? 빨리, 빨리. 어, 할아버지. 아, 웃으셨다. 마음에